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뭐 어깨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손목, 발목이 아프다는 등의 확실한 원인이 없이 통증이 찾아오는데요. 이 모든 통증은 바로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항염증. 또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이 염증은 통증뿐만 아니라 혈관을 막히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고요. 또 너무나 무서운 암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꼭 염증 관리가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염증 관리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백 편의 논문으로 증명된 항염증, 항산화 영양소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커큐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큐민이란 무엇인지, 또 커큐민이 가지고 있는 항염 기능과 항암 기능에 대한 논문도 소개해 드리고요. 또이 좋은 커큐민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커큐민 제형에 대한 논문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커큐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강황의 뿌리 줄기에서 나오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인데요. 노란색을 띠는 폴리페놀을 의미합니다. 이 커큐민의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백 편의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이 바로 커큐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커큐민 관련 논문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 논문은 2016년 미국 의료진들이 커큐민에 대해서 연구해서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생체 이용 가능한 커큐민 경구 투여 후 염증 및 근육 손상 지표의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의 배경은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미세한 근육 손상이 생기면서 근육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통증과 관련되어서 있는 염증 물질들을 커큐민 투여로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실험 대상자 2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커큐민을 투여하였고요. 다른 그룹은 위약, 즉 커큐민이 아닌 쌀가루를 투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커큐민을 투여한 그룹이 위약을 투여한 그룹에 비해서 염증 물질이 훨씬 적게 증가하였는데요. 염증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21%에서 많게는 48%까지 증가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커큐민의 보충은 생물학적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문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논문은 미국 템플 대학교 연구진이 연구한 논문입니다. 2019년 영양학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커큐민과 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논문에서 커큐민은 성장인자, 효소,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세포 자살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을 조절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항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커큐민에 대한 논문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 항염 작용과 항암 작용에 대한 논문 두 가지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커큐민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흡수가 잘안 된다는 것인데요. 커큐민은 강황 속에 2 내지 5%만 함유되어 있는 아주 귀한 성분인데요. 문제는 흡수가 잘안 되어서 실제 생체 흡수율이 겨우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커큐민은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요. 다행히도 최근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논문은 미국 연구진이 2014년 영양학 저널에 실은 논문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커큐민 형태에 따른 흡수율의 비교입니다. 즉, 커큐민의 제형에 따라서 흡수에 대한 비교를 연구한 논문인데요. 커큐민이 용해도가 떨어지고 장에서 흡수가 잘안 되는 것 때문에
표준화된 커큐민과 비교해서 이 세 가지 제형이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논문입니다. 흡수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경구 투여 후에 혈액에서 커큐미노이드와 대사물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결과를 보면 표준화된 커큐민 혼합물에 비해서 커큐민 피토솜 제형은 7.9배가 더 높았고 휘발성 오일을 포함한 제형은 1.3배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친수성 담채, 셀룰로스 유도체 및 천연 항산화제의 조합을 포함한 제형은 45.9배나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친수성 담채 등을 포함한 제형이 아주 높은 흡수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커큐민 제품들이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수용성 커큐민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산호셀에서 나온 아큐민 수용성 커큐민 코어라는 제품인데요. 일정에 커큐민 210mg을 함유하고 있고요.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용성 커큐민을 사용했습니다. 또 자당, 에스테르 등 유화제, 식품 첨가물이 없는 수용성 커큐민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료뿐만 아니고 실제 소비자분들께서 받는 최종 제품에도 화학적인 부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되어 보다 안심하고 섭취하실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커큐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커큐민은 항염,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건강에 유익한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만성염증과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 염증관리 잘 하시고요. 또 항산화 물질들 잘 챙겨 드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